무모한 도전이라고 그렇게까지 해서 거기 왜 가?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가서 저희가 할 수 있다라는 거, 기회를 맞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보니까 이제 격려를 엄청 해주시더라고요. 한국도 알고, 춤도 알고. 정든다라는 뜻이라서 근육을 수축해서 순간적으로 이런 느낌을 받을 건데 춤을 추는 게 이제 락킹이라는 춤을 딱 봤을 때 뭔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정말 안에 있는 에너지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락킹을 좀 선택했습니다. 준비하면서 제가 좀 부모님들하고 많이 좀 다퉜어요. 또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막 그렇게 새벽에 연습하고 뭐 너가 도대체 뭐 한 달에 실비 얼마고 그 10년 동안 뭐 힘들고 진짜 지치고 엄마, 뭐 아버지, 어머니한테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 뭐 그 모든 것들을 보상받는 느낌? 더 좋았던 거는 그 대회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출전해가지고 모든 쟁쟁한 경쟁자들 물리치고 1등을 했다는 결과를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놀랐고 더 뜨겁게 열광해주는 모습. 일단 내년에 다시 또 디펜딩 챔피언의 자격을 가겠지만 그걸 위해서도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 경험을 해야 그 여러 가지 영감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그게 또 새로 창작할 퍼포먼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남는 시간 동안 좀 많은 경험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. 자체의 어떤 춤 퀄리티를 높이는 것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.